중심 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,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,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. 자, 이번에는 경제 이슈 샅샅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경제 전 시간입니다. 자, 한국네트TV의 송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삼성전자 주가가 연중 최저점이 내보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이 주식이 이제 언젠가부터 국민주라고 불리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죠? 그 주가가? 네,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를 기준으로 21일을 기준으로 종가가 78,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전날에는 한때 이제 78,400원까지 빠지면서 지난해 말 이후로 좀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. 요 삼성전자 하면은 이제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? 말씀하셨던 대로 이 기업 실적도 탄탄하고요. 또 배당도 안정적으로 좀 지급을 하면서 국민주로 불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는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. 예. 이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올해 초 사상 최고가인 96,8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조만간 10만 원을 돌파할 거다라는 그런 주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고요. 그러면서 10만 전자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던 주가가 최근에는 이제 하락 반전하면서 이제 7만 원 후반대에서 이제 8만 원 초반대 요 사이에서 박스권이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반면 이제 반년 넘게 이어진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. 그러면서 현재 주가는 연초와 비교를 해보면 약 20% 가까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그렇게 많이 빠졌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네. 삼성전자가 계속 그 이른바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데 왜 이런 겁니까? 네, 이 실적과 좀 주가 그 흐름이 좀 등을 맞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.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 삼성전자는 지금 9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이제 업계의 그 실적 전망했던 전망치보다 실제 이 실적이 더 좋게 나온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. 이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2조 원을 넘어서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. 벌써 2년이 넘게 호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을 좀 저지하고 있는 원인이 이 외국인과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2조 5천억 원 순매도했고요. 또 기관 투자자들은 14조 3천여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매도세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점인데요. 증시 전문가들도 올 들어서 이 삼성전자 주식만 27조 원가량을 팔아치운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14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10만 전자는 그러면 지금 뭐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예, 이게 국민주라 불리는 이유가 아무리 외국인들이 팔아치워도 개인 투자자들은 막 사들였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근데 어떻습니까? 요즘 흐름이 좀 바뀌었나요? 그러면요? 네, 이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좀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원래 이 장기 성장성을 보고서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그런 모습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.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이제 8만 원 밑으로 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틀 동안 무려 이제 2조 6천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. 이 조만간 다시 오를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작용했기 때문인데요. 그로부터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주가가 다시 7만 원대로 주저앉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또 좀 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반등하면은 곧바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 참 삼성전자까지 흔들리는 상황인데 자 지금 삼성전자 얘기 들으니까요. 아무래도 이게 이 상황이 혹시 기업 총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그렇죠. 때마침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얘기가 나오네 보니까. 네, 맞습니다. 예,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 8월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. 송 대표는 지난 20일에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
이 법무부 지침상에 전체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거나 또는 형기의 60%를 마치면은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이 부회장은 다음 달이 되면은 형기의 60%를 마치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이 부회장도 8월이면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. 예. 다만 이제 송 대표는 이 가석방이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또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또 국민 정서 그리고 이 부회장이 60% 형기를 다 마친 점 이런 부분을 두고 법무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는데요. 예. 이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 무게를 둔 점도 좀 이런 상황을 반영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날 송 대표와 함께 화산 캠퍼스를 같이 방문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 부회장이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다라고 말을 하면서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고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이런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예. 이 법조계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파이로 그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. 예. 그러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큰 결정을 못하고 있다.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빈자리가 뭐 아무래도 크게 느껴지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기업 총수가 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예. 그래도 미래 사업 방향 결정하는데 큰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 리스크가 좀 커지는 상황이었거든요. 예. 뭐 이를 두고서 이제 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이제 대형 투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지 그런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네. 토로한 바도 있었습니다. 그래. 이 해외 경쟁업체들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 이 총수 부재가 더 뼈아픈 그런 상황입니다.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그런 파운드리 1위 업체이자 이제 삼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에 예. TSMC라는 업체가 있는데요. 예. 향후 3년간에 이제 10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114조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의 공장 6곳을 증설하는 등 그런 대대적인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. 예. 또 일본 현지 공장 설립도 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. 실제로도 이런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이제 제대로 노를 젓지 못하는 그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기업 총수의 부재가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만약 가석방이 많이 된다면 그 사면 네.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제계에서도 그런 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경제계에서는 이런 가석방에 대한 부분들, 얘기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조금 아쉽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글로벌 반도체 그 전쟁 국면에서 이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현장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열렸다.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 맞습니다. 예. 하지만 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경우 이 경영 복귀가 조금 불확실하고 예. 또 부회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. 점에서 이 제약상이 좀 따를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경제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.